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8체질 중에서 수양체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양체질은 8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단형 우위체질입니다. 이 판단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태양체질에서 설명했던 인식형과 반대가 되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단형의 특징들은 외모에 있어서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이며 자세 역시도 구부정한 것이 아니라 꿋꿋하고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공간이나 집안, 차량 등도 정리 정도를 깔끔하게 하는 편이죠. 이 사용한 물건을 이리저리 쌓아두기보다는 즉시 치우고 정리 정돈을 잘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양체질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드는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것을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결정하는 조직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게 되면 도중에 자주 바꾸기보다는 그 목표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달성하는 편인데요. 목표를 세울 때에도 아주 수많은 고민을 한 후에 설정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완결하고 마무리하는 것에 뛰어난 체질입니다. 그 수양 체질에 한 6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주어진다면 기분에 따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편이죠. 이러한 그 수양 체질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환경은 뭐 자유로울 때 라기보다는 예측이 가능할 때, 그리고 계획이 확실할 때, 매뉴얼이 확실할 때, 체계가 확실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느낌도 재미있고 경쾌하고 유쾌하고 발랄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진지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 직업을 선택을 할 때에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이런 직업보다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직업, 체계적이고 매뉴얼이 명확한 직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무직이나 아니면 대형 백화점, 뭐 호텔 종사자, 공무원, 뭐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 중에서 수양 체질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양 체질들은 이 판단 우위형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약간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보다는 일을 끝냈을 때 그때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양 체질의 특징이 조금 내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조용조용한 성격인 분들이 많은데요. 특이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때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 성격이 조용하다 하여 의사 표현을 우유부단하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반대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양 체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판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